네, 안녕하세요. 2024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오리 날리기 중계로 돌아온 캐스터 김영준, 해설의 이수문입니다. 와, 이 멀리 날리기 대회, 아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리 날리기 대회 더 어마어마무시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뭐 예선 기록이 20초를 막 넘는 선수들도 나왔고요. 와, 네. 20초요? 맞습니다. 거의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아, 예선이 이 정도면 또 결승, 아,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을지, 아, 또 기대도 됩니다. 재밌는 게 팬클럽이 생겼다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한 선수가 네. 이제 그 팬클럽들이 함께 왔었는데요. 네. 그 팬클럽의 친구들이 와,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면은 나도 종이비행기 선수가 돼서 팬클럽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 또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그래도 이게 또 시초 최초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다가 결혼까지 하시게 된 분들이 계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아, 어떤 한 선수는요 첫 소개팅 때 종이비행기를 날렸다는 아 그런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 그런 분이 계셨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결혼해서 아이 둘까지 가졌다는 네, 이렇게 종이비행기가 사랑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 거 그러니까 아내분도 대단하시네요. 이야, 네. 그걸 참고 버텼다라는 게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좋습니다. 영준은...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아, 네. 예, 아, 대신해서. 저는 캐스터 김영준이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래 날리기 선수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오래 날리기 선수들의 멋진 기록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치러지는 중고등 일반부 오래 날리기 대결.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이번엔 몬스터 팀과 챌린저스 팀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게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몬스터의 팀장 조강민 선수와 그리고 챌린저스의 팀장 박정민 선수,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 우승을 차지하나, 이게 자부심이 굉장한 일이거든요. 아,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자, 과연 팀 중에 우승을 했을지 아니면 다른 개인 선수들이 우승을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올해 날리기 중고등 일반부 결선 진출자입니다. 안효서, 조범덕, 이종록, 홍정우, 유준환, 소은수, 박정민, 오시연, 최민준, 이종민, 조광민 선수입니다. 우선 지방 챔피언인 안효서, 조범덕 파일럿 입장해주세요. 안효서, 우리 조범덕 어머님은요 아드님이 또 되게 종이비행기 잘하시고요. 유니폼 보세요. 종이비행기 가족이죠. 자, 우리 어머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근데 12 안에 여성분이 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서진이 어딨나요? 자, 우리 서진이 사랑한대요. 아, 좋아요. 자, 우리 두 명 바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와,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나나요? 좋아요. 그렇죠. 와,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나나요? 좋아요. 자, 기록 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나나요? 좋아요. 그렇죠. 와,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나나요? 좋아요. 자, 기록 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9위 이종록, 8위 홍정우 파일럿 입장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입장하시겠어요? 자, 우리 아버님 어깨 잘 풀어주시고요. 오랜만에 날리면 어제 어깨 다칠 수 있으니까 가끔 어깨 그 종이비행기 아니라 팔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팔 안 날아가게 조심하시고요. 자, 두 분 바로 날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나요? 둘, 셋. 뜨나요? 오, 그렇죠. 이야, 바람을 둘 다 잘 탔어요. 나무를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잘 피했고요. 아주 멋진 비행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어깨 잘 풀어주시고요. 오랜만에 날리면 어제 어깨 다칠 수 있으니까 가끔 어깨 그 종이비행이 아니라 팔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팔 안 날아가게 조심하시고요.
두 분 바로 달려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뛰나요? 오, 그렇죠. 뛰나요? 오, 그렇죠. 이야, 바람을 둘 다 잘 탔어요. 나무를 피해 안 해요, 피해 안 해요. 잘 피했고요. 돌아오나요, 돌아오나요? 그렇죠. 오, 아주. 돌아오나요, 돌아오나요? 그렇죠. 오, 아주 멋진 비행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유준환, 소은수 파일럿 모셔보겠습니다. 입장해주세요. 준비됐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려주세요. 뜨나요? 아, 좋아요. 트위스트처럼. 뜨나요? 아, 좋아요. 트위스트처럼 올라갔고요. 자, 바람을 탔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팬클럽이 있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 요즘에는 매니저도 있고, 종이맹이 잘 날린다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아, 건전한 스포츠. 아, 깍!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건전한 스포츠예요. 네. 아, 여기 여자친구예요. 아,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야, 이게 종이맹이 잘 날려가지고, 여자친구도 생겨요. 생각해보면 저희도 종이맹이 날려가지고, 다들 장가가고 얘기 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신기한 세상이죠? 준비됐죠?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려주세요. 하나, 아, 좋아요. 트위스트처럼 올라갔고요. 자, 바람을 탔죠?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안정적인 이유에 나무 피하나요? 자, 오, 다 피했어요. 어, 10초 넘은 것 같은데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안정적인 이유에 나무 피하나요? 자, 오, 다 피했어요. 어, 10초 넘은 것 같은데요. 좋은 기록이 예상되고요. 박정민 오시안 파일럿입니다. 박정민 오시안 파일럿 입장해주세요. 야, 제가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교롭게도 둘이 다른 팀인데요. 자, 등번호, 오시안 파일럿은 등번호가 있어요. 소속 어디죠? 아, 괴물 같은 몬스터 크루 소속이고요. 자, 우리 자, 박정민 파일럿 소속팀이 어떻게 돼요? 챌린저스입니다. 아, 챌린저스. 자, 한강의 몬스터, 한강의 도전자가 맞붙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아,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자, 셋에 동시에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뜨다. 이야, 엄청난 고도구요. 자, 활공을 시작합니다. 자, 나무를 넘었어요. 넘었어요. 돌아 나오나요? 챌린저스인가요? 몬스터인가요? 챌린저스? 몬스터? 챌린저? 몬스터? 어디죠? 저 비행기 누구예요? 활공 시작합니다. 자, 나무를 넘었어요. 넘었어요. 돌아 나오나요? 챌린저스인가요? 몬스터인가요? 챌린저스? 몬스터? 챌린저? 몬스터? 어디죠? 저 비행기 누구예요? 아, 몬스터 크루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은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하시고요. 하나. 아, 지금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자, 셋에 동시에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뜨다. 이야, 엄청난 고도구요. 자, 활공을 시작합니다. 자, 나무를 넘었어요. 넘었어요. 돌아 나오나요? 챌린저스인가요? 몬스터인가요? 챌린저스? 몬스터? 챌린저? 몬스터? 어디죠? 몬스터인가요? 챌린저스? 몬스터? 챌린저? 몬스터? 어디죠? 저 비행기 누구예요? 아, 몬스터 크루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은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제 최민준, 이종민 파일럿 입장하겠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두 명 다 몬스터 크루입니다. 자, 괴물들의 빅 맞대결 모셔보겠습니다. 자, 두 명 런칭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런칭 뜨나요? 둘, 셋! 런칭 뜨나요? 그렇죠! 아, 높이 굉장히 좋네. 빨리 떨어졌고요. 우리 이종민 선수님 인기 나무 피하나요? 피했고요. 돌아서, 좋아요. 아, 괜찮은 기록이었어요. 그렇죠! 아, 높이 굉장히 좋네. 빨리 떨어졌고요. 우리 이종민 선수님 인기 나무 피하나요? 피했고요. 돌아서, 좋아요. 아, 괜찮은 기록이었어요. 자, 두 명의 기록 제대로 가고요. 자, 두 명 런칭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런칭 뜨나요? 둘, 셋! 런칭 뜨나요? 그렇죠! 아, 높이 굉장히 좋네. 빨리 떨어졌고요. 우리 이종민 선수님 인기 그렇죠! 아, 높이 굉장히 좋네. 빨리 떨어졌고요. 우리 이종민 선수님 인기 나무 피하나요? 피했고요. 돌아서, 좋아요. 아, 괜찮은 기록이었어요. 자, 조강민 파이럿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강민 파이럿은요, 몬스터 크루의 수장입니다. 네, 대장 몬스터가 나왔고요. 자, 멀리 달리기 3연패에 도전했지만 요번에는 아깝게 챔피언이 오르지 못했는데 작년에 올해 달리기 순위가 어떻게 됐나요? 예선 탈락입니다. 아, 작년에 예선을 탈락했지만 올해 3연패도 실패했지만 아직 올해 날리기가 남았습니다. 자, 단독 비행의 기회가 주어졌고요. 주목받을 기회가 왔어요.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조강민 파일럿의 올해 날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자, 순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몬스터크루 벌써 깃발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팀 깃발도 있어요. 아, 종이비행이 이렇게 멋진 문화를 갖고 있어요. 도민체전 같죠? 자, 이제 거의 집계가 끝나가고요. 더블 체크하고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몬스터크루가 1위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4강 진출 기원하는 모습 같죠? 과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11위부터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위 소은수, 12위 최민준, 9위 조범덕, 8위 안효석, 7위 이총록, 6위 이총민, 5위 홍정우, 4위 유준환, 3위 16.16초 조광민 팔아주고요. 2위 16.94 오시안 파이어. 1위 17.79 박정민 파이어. 자, 우리 자, 이제 시상식에 앞서서 이야! 이렇게 되네요! 이야, 결과가 아니, 엄청나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금. 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와. 이게 진짜 해설진들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진짜 엎치락뒤치락 어느 팀이 우승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와,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심지어 1, 2위의 그 격차가 네. 0.59초라고 네,
기록이 돼 있네요. 0.5분. 저희는 이제 선수마다 네. 두 명의 심사위원이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한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심판진들이 측정했던 그 기록이 와, 무려 17초대였어요. 지금 1, 2위가 모두 17초대가 나왔고요. 와, 지금 역대급 기록인 것 같습니다.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17초를 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승자는요, 챌린저스 팀의 박정빈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진짜 엎치락 뒤치겠던 그 선수는 몬스터 팀의 오시연 선수였고요. 0.59초 차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박정민 선수의 비행 모습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상하시죠. 자, 이제 초등 고학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와, 이 초등 고학년 관전 포인트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냐? 예선전 기록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결승에 들어간 초등부 고학년 기록들이요, 최소 10.1초를 모두 넘겼습니다. 10명 모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중고등 일반부 올해 날리기 거의 순위권 기록, 거의 우승자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초! 와, 이게 진짜 말이 10초지? 종이 비행기가 어쨌든 손끝을 떠나서 10초 동안 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고도 확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활공도 이렇게 무조건 잘 해야 되는 조건이 둘 다 박자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야, 이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야, 그러면 과연 어떤 선수가 이 10초대의 싸움이 됐을지 아니면 긴장감에 의해 조금은 또 기록이 바뀌게 됐을지 여러분들 다양한 관전 포인트로서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결선 진출자입니다. 이도겸, 최관우, 안선유, 김시우, 박준혁, 박서준, 황채경, 정우진, 조율, 신재윤 선수입니다. 초등 고학년부로 넘어갑니다. 자, 초등 고학년부 이도겸, 최관우 파일럿 나와주세요. 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날라세! 야, 떴고요! 날라세! 야, 떴고요! 좋아요, 둘 다 엄청 높이 가져왔습니다. 와, 천천히 연처럼 내려오죠? 잘 펴졌어요. 자, 좋아요, 둘 다 엄청 높이 가져왔습니다. 와, 천천히 연처럼 내려오죠? 잘 펴졌어요. 자, 기록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날라셋! 야, 떴고요. 좋아요. 야, 떴고요. 좋아요. 둘 다 엄청 높이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연처럼 내려오죠? 잘 펴졌어요. 자, 기록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 호명해드립니다. 안선유, 잘 펴졌어요. 자, 기록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분 호명해드립니다. 안선유, 김시우 파일럿 나와주세요. 자, 우리 두 명의 파일럿 바로 비행에 나서봅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내려세! 동남지였고요. 하지만 아주 기록이 괜찮았죠? 자, 우리 두 명의 파일럿 바로 비행에 나서봅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내려세! 동남지였고요. 셋! 내려세! 동남지였고요. 높아져요. 가라요.
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쉬운 기록이 괜찮았죠? 자, 다음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박준혁, 박서준 파일럿 모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나요? 본다티, 그렇죠. 잘 떴어요. 택! 가나요? 본다티, 그렇죠. 잘 떴어요. 이야, 런칭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머리 위로 비켜주세요. 자, 펴주시고요. 가나요? 이야, 끝까지 갑니다. 와, 장인들 다 펴서. 이야, 가나요? 이야, 끝까지 갑니다. 와, 장인들 다 펴서. 이야, 이거는 거의 고객님이 가까웠죠? 아,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어요. 하나, 둘, 셋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나요? 본다티, 그렇죠. 둘, 셋! 가나요? 본다티, 그렇죠. 잘 떴어요. 이야, 런칭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머리 위로 비켜주세요. 자, 펴주시고요. 가나요? 이야, 끝까지 갑니다. 와, 장인들 다 펴서. 이야, 잘 떴어요. 이야, 런칭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머리 위로 비켜주세요. 자, 펴주시고요. 가나요? 이야, 끝까지 갑니다. 와, 장인들 다 펴서. 이야, 이거는 거의 고객님이 가까웠죠? 자, 두 명 기록 재보고요. 그 다음, 황채경, 정우진 파일럿 모셔보겠습니다. 황채경, 정우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와! 루프 현상이 생겼고요. 뜨나요? 그렇죠. 와! 루프 현상이 생겼고요. 자, 한 명은 가나요? 가나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오! 자, 한 명은 가나요? 가나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오! 거의 웨이브 하듯이 피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와! 둘, 시피 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루프 현상이 생겼고요. 자, 한 명은 가나요? 가나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오, 거의 웨이브 하듯이 피 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위와 1위 모셔봅니다. 조율 신재윤 파일럿 입장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파일럿 준비해 주시고요. 좋아요. 아, 지금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엘리베이터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래 갔으면은 튜닝이 풀리거든요. 아, 종이 튜닝을 마쳤고요. 아, 옆에서 촬영해주는 친구까지 있어요. 아, 이게 매니저까지 있어요. 뭐야, 대단한데? 어, 좋아요. 자, 어, 매니저가 있는데 실수 없죠. 팔꿈치 보세요. 보호대까지 있잖아요. 아, 모나릴 수가 없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추워! 뜨나요? 둘, 셋! 추워! 뜨나요? 오! 2단으로 떴고요. 자, 활공력 지켜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얼굴 피해주세요. 창립합니다. 자, 활공력 지켜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얼굴 피해주세요. 창립합니다. 아,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추워! 뜨나요? 추워! 뜨나요? 오! 2단으로 떴고요. 자, 활공력! 오! 2단으로 떴고요. 자, 활공력 지켜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얼굴 피해주세요. 자, 우리 순위 집계하고 있고요. 자, 우리 상위 10명 기기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 신재윤, 9위 황채경, 8위 안선유, 7위 이도경, 6위 김시우, 5위 정우진, 4위 박준혁. 10.18초인데 4위에요? 3위 최간호, 2위 조율, 1위는 10.47초 박서준 파일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아니, 기록이요.
야, 이번에는 와. 1, 2위가 0.06초 차이로 아니, 이거. 1, 2위가 갈렸습니다, 이게. 와. 아, 이거. 야, 이게 어찌됐든 0.06초 차이에 의해서 그 결과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0.06초 차이 승리를 가져간 선수는요? 박서준 선수입니다. 박수 보시겠습니다. 아. 아, 2위는 조율 선수였고요. 아, 네. 두 선수 모두 엄청난 비행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으셨어요. 사실 박서준 선수 장면을 보시면은 완벽했습니다. 고도 확보도 좋았고요. 그리고 활공을 하는데 약간 선회를 안 하고 조금 앞으로 가서 좀 눌렸습니다. 반면에 조율 선수는 고도 확보가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활공을 잘했어요. 이야, 이게 아, 이게 둘 다 가졌으면 좋았는데. 둘 다 가지면 되는데. 서로 하나씩 갖다가 거기서의 약간의 이 괴리감이 살짝 생긴 듯한 느낌. 네, 그래서 거의 야. 뭐 동일한 기록이 거의 나왔다. 아, 이게 50대 50에서 약간 50대 40 약간 이렇게 네, 되는 그쵸. 것 같은 느낌. 이 엎치락뒤치락했던 그리고 뜨거웠던 이 순간. 우리 박서준 선수의 비행 모습 함께 감상하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등 저학년부 오리날리기 부문 곧 시작이 되고요. 아, 10명의 선수들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노을진 하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또 여기에 이 종이 비행기를 소중하게 경납부라는 데 보관하고 이렇게 들고 나온 선수들이 있다고요. 경납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이제 오래 날리기 대기를 하는 동안 대부분 그냥 손에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러는 동안에는 이제 습도에도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고 손에 땀에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경납부와 제습제 있는 그 통에 이제 비행기를 보관을 하는 통을 경납고라고 부르거든요. 그 경납고에 비행기를 보관해서 대회 직전까지 이렇게 들고 나왔다가 이제 날리기 직전에 꺼내서 날리면 성능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실력들을 가지고 출전했을지 결승이 왔으니까 엄청난 실력자들일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명의 실력자들의 비행 모습 함께 감상하시죠. 초등 저학년부 결선 진출자입니다. 전휘찬, 김재현, 김지윤, 김우린, 홍승기, 곽현준, 김민준, 이준호, 이론샘, 김시호 선수입니다. 저학년부 오리날리 결승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휘찬, 김재현 나와주세요. 전휘찬 조기를 입장하시고요. 조기를 입장하세요. 자, 전휘찬, 김재현 파일럿 바로 비행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 준비됐으니까 바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휘찬, 김재현 지방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뜨나요? 둘, 셋. 그렇죠, 뜨나요? 이야, 초등 저항력의 런칭이 달라요. 아, 살아났어요. 자, 기록 측정하도록 하고요. 자, 전휘찬, 김재현 지방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뜨나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뜨나요? 이야, 초등 저항력의 런칭이 달라요. 아, 스파이러가 뜨나요? 살아났어요. 이야, 초등 저항력의 런칭이 달라요. 아, 스파이러가 뜨나요? 살아났어요. 자, 기록 측정하도록 하고요. 김지윤, 김지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김우린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두 명의 파일럿 기체 준비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두 명 준비됐나요? 바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뜨나요?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좋아요. 이야, 이게 초등 저학년부 기록 맞나요? 와, 거의 한 8초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초등 저학년부 기록 맞나요?
와, 거의 한 8초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봅니다. 하나, 둘, 셋. 끝나요? 그렇죠. 끝나요? 그렇죠. 아, 좋아요. 이야, 이게 초등 저학년부 기록 맞나요? 와, 거의 한 8초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거의 한 8초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곽현준, 김빈준 파일럿 입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까 없었어. 자, 우리 두 명의 친구, 좋아요. 자, 우리 두 명의 친구, 좋아요. 본인이 준비해서 날려도 됩니다. 자, 친구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본인이 준비해서 날려도 됩니다. 자, 친구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우리 주무신 분들은 본인 선수를 잘 봐주세요. 자, 우리 두 명의 친구, 좋아요. 본인이 준비해서 날려도 됩니다. 자, 친구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우리 주무신 분들은 본인 선수를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무신 분들은 본인 선수를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민준 있나요? 김민준, 여기로 오세요. 이준호, 여기로 오세요. 자, 김민준 선수 준비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나요? 그렇죠. 둘, 셋. 끝나요? 그렇죠. 아, 둘 다 멋있게 떴고요. 아, 태양빛이 가렸지만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태양빛이 가렸지만 괜찮아요. 좋습니다. 둘, 셋. 끝나요? 그렇죠. 둘, 셋. 끝나요? 그렇죠. 아, 둘러서 멋있게 떴고요. 아, 태양빛이 가렸지만 괜찮아요. 아, 둘러서 멋있게 떴고요. 아, 태양빛이 가렸지만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명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2위 이로운샘, 1위 김시호 파일럿, 둘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선 1위들의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떼나요? 그렇죠. 아, 잘 뗐어요. 2, 떼나요? 그렇죠. 아, 잘 뗐어요. 2, 와, 11초가 넘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떼나요? 그렇죠. 날려주세요. 떼나요? 그렇죠. 아, 잘 뗐어요. 2, 3, 4, 5, 6, 7, 8, 9, 10. 와, 11초가 넘었을 것 같아요. 9, 10. 와, 11초가 넘었을 것 같아요. 아, 초등 저학년부에서 레전드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 11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순위 집계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발표해드립니다. 10위 이로운샘, 9위 전휘찬, 8위 박현준, 7위 홍승기, 6위 이준호, 5위 김지현, 4위 김재현, 3위 김우린, 2위 김민준. 와, 9초 53이 대 1위네요. 1위는 10.69초 김시호 파일럿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기록이 야. 거의 10초를 넘겼는데요. 와, 이게 뭐 MC분은 뭐 거의 지금 그냥 육성을 하는데 그냥 초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제 이정우 선수가 경내 MC를 봤는데요. 초 시계가 없었는데 지금 저렇게 초를 말하는데 정확하네요. 네, 이야,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인물은 또 초까지도 이렇게 잘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10초를 넘었던 선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 선수는 김시호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네, 와, 이게 초등부 저학년이 되면은
고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힘이 조금 부족하고 자세가 좀 이게 어색하거든요. 고도 확보가 어려웠을 텐데요. 김시호 선수가 또 그걸 완벽하게 해내면서 1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 저학년부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김시호 선수의 비행 모습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우리 유치부 부문이고요. 이 유치부 부문에 참가한 10명의 선수들, 아, 또 이번엔 어떠한 귀여운 모습과 또 전문가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이 오래 날리기가 어려운 종목이잖아요. 네. 이 유치부 친구들이 이 종목에 참가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비행기를 접는 것부터가 굉장한 고난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유치부의 그 손 힘으로 오래 날리기 비행기의 그 두꺼운 부분을 접는다는 것부터가 난관인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날리면 보통 회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그 기록이 아니라 높이 떠올라서 활공까지 성공하는 친구들을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유치부 부문 경기 관전하겠습니다. 유치부 결선 진출자입니다. 최율, 박아론, 이로운, 최희도, 차시우, 옥준영, 이정우, 고윤우, 송민준, 조영우 선수입니다. 자, 유치부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최율 나오세요. 최율 전쪽 심판분한테 가시고요. 자, 박아론, 박아론 전쪽 심판분한테. 자, 두 명의 선수 날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떴고요! 셋! 떴고요! 와, 유치부 활발해요! 자, 아무리 시간 피해주세요! 이야! 와, 유치부 활발해요! 자, 아무리 시간 피해주세요! 이야! 이게 바로 지방의 힘입니다. 엄청난데요? 하나, 둘, 셋! 떴고요! 와, 유치부 활발해요! 자, 아무리 시간 피해주세요! 와, 유치부 활발해요! 자, 아무리 시간 피해주세요! 이야! 자, 그 다음에 이로운 파일럿. 이로운 저쪽으로 가세요. 이로운. 네. 자, 최이도. 여기로 가세요. 자, 이로운 최이도 파일럿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도 파일럿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자, 우리 이도는 평소에 뭘 좋아하나요? 아, 게임을 좋아해요. 아, 좋아요. 이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 하면 게임기 사줄게. 와, 세상에. 오, 세상에. 이도, 이도. 이도 그거 이도. 이도 1등 하면 게임기 사준대요. 알았지? 자, 아, 얼굴이 벌써 밝아졌어요. 이미 아빠를 사줘야 됩니다. 떨어져도 사줘야 돼요, 이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나요? 이도 떴어요! 이도! 아, 좋아요! 아, 이도 잘 날렸어요! 이도 떴어요! 떴어요! 이도! 아, 좋아요! 아, 이도 잘 날렸어요! 자, 기록 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나요? 이도! 셋! 뜨나요? 이도 떴어요! 떴어요! 이도! 아, 좋아요! 아, 이도 잘 날렸어요! 이도 떴어요! 떴어요! 이도! 아, 좋아요! 아, 이도 잘 날렸어요! 자, 두 명의 파일럿! 기록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셔보겠습니다. 차시우 파일럿. 차시우 이쪽으로 오세요. 옥준영. 옥준영. 자, 두 명의 파일럿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라. 그렇죠. 둘, 셋. 뜨라. 그렇죠. 잘 피해주세요. 아, 잘했어요. 잘 피해주세요. 아, 잘했어요. 그래도 0점대는 잘 안 넘는 것 같아요. 보통 0점 몇 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두 명의 파일럿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끌어, 그렇죠. 둘, 셋, 끌어, 그렇죠. 잘 피해주세요. 아, 잘했어요. 잘 피해주세요. 아, 잘했어요. 그래도 0점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0점 몇 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3위 고윤우. 윤우 들어가세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리오, 그렇죠. 뜨나요? 셋. 리오, 그렇죠. 뜨나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손이 약간 미끄러진 거 같죠?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손이 약간 미끄러진 거 같죠? 자, 송민준 파일럿. 자, 송민준 파일럿. 네,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조영우 파일럿. 영우 왼쪽, 저기.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나요? 하나,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우와! 오, 피아노. 그렇죠. 우와! 오, 피아노. 지역구장 기록이라고 피해주세요. 좋아요. 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우와! 둘, 셋. 뜨나요? 그렇죠. 우와! 오, 피아노. 지역구장 기록이라고 피해주세요. 좋아요. 결승전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이청호, 9위 박아론, 8위 고윤우, 7위 옥준영, 6위 성민준, 5위 차시우, 4위 이로운. 게임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빠를 믿어요. 자, 3위 최이도, 2위 조영우, 1위 이야 예선전 기록을 넘었어요. 지방 2위였던 최율 파일럿이 6.57초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와, 이야, 이게 아,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아. 그 너무 흥분했어요. 와. 유튜브 잠깐만요. 유튜브 맞죠? 10년 전으로 돌아왔던 중고등일반은 아닌 거죠? 우리 지나가는 유치원생에게 네. 종이 비행기 한번 접어보라고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비행기도 완벽하게 접어서 활공도 하는데 이 날리는 테크닉까지 있어가지고 고도 확보까지 해낸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유치부 최종적으로 우승한 친구 이름은요. 야, 기록이 엄청나요. 야, 6초 이상을 날렸어요 이미. 와, 바로 최 율 선수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 자, 그럼 최율 선수의 비행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2024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모든 부문, 모든 종목이 끝났습니다. 진짜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참가하시고 먼 길 오고 가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아, 다시 한번 멋진 비행 모습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거의 뭐. 아, 네. 오늘 박수 계속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야.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 선수분들이 실력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 이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이승우 선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아, 정말 매년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이고 저희가 이 종이 비행기 문화를 알리기 시작한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역대급으로 종이 비행기 대회에 결승전까지도 관람도 하시고 신청에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까지 아마 역대급의 또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강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회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대회가 어떤 대회들이 남아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진주에서 열리는 무린페이퍼 코리안컵 종이비행기 대회, 그리고 사천에서 열리는 유일한 실내 대회죠. 사천에어쇼 종이비행기 대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회와 또 특별한 대회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야외 실내 어디 할 것 없이 진짜 많은 종이비행기 대회들이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추후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실력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진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캐스터 김영준, 해설의 이승훈이었습니다.